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함께 테니스를 했던 동료들의 증언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내 기억이 명확한 거고 정확한 거고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듣는 순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이 너무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자신이 진짜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슬펐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을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은희 씨는 침묵하는 대신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백인의 여성 체육인 모임 총회 자리, 심판, 코치, 감독 등 선배 체육인들 앞이기 때문입니다. 16년 전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처를 홀로 맞서 싸우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당당히 나서는 젊은 후배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김은희 씨를 모십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1년도에 첫 피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성추행, 성폭행 같은 피해를 저에게 주었고 코치랑 단둘이 있는 방에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겁도 났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은희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아픈 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피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는 말하기를 시작했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놀랍고 기쁘고 그러네요. 용기 있는 그런 커밍아웃 그리고 고독하지만 씩씩하게 이겨내셔서 승소하신 걸 먼저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많은 분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석이 되니까 이제 힘들고 너무 이제 겁나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선수들이 용기 있게 이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 고마워. 네, 용기 있어서. 아이고 참 멋있다. 그냥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잘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또 한 번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내 편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